경제 오늘입니다. 케이팝과 영화, 드라마 등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건 수십 년간 묵묵히 활동하며 토대를 만들어 온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. 이들의 꿈을 기리는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. 최한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다며 그간 한 길을 걸어올 수 있게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 노배우.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훌륭했던 우리 선배님들, 그리고 한 시대를 저와 함께 고민했던 좋은 동료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방극장에서 한국의 어머니상을 그리며 사랑받아왔던 또 다른 배우는 원로 배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영원한 현역임을 강조하고. 어머, 어머, 내가 무슨 원로야? 아니, 내가 무슨 원로야? 신고 선생은 원로지만 나는. 수십 년 동안 팬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온 한 가수 겸 DJ는 예정에 없던 노래 한 소절로 그 시절의 감성을 소환합니다.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. 음악과 영화, 드라마, 공연 등 분야에서 활약해온 이들의 공을 기리는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으로 올해는 문화훈장 6명을 비롯해 28명, 3팀에게 훈장과 표창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.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의 주인공은 신구와 강부자 배우. 보관문화훈장은 가수와 DJ,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온 김창환이 수훈했습니다. 옥관 문화훈장은 가수 이문세, 화관 문화훈장은 수많은 사극에서 활약한 배우 최수종에게 돌아갔습니다. 올해는 연주자와 성우, 녹음예술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도 수상자로 선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같이 이 앞길을 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. K컬처의 수출 규모는 2차 전지와 가전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 중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중심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명예의 전당도 만들 예정입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